3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프로야구 미디어 데이가 열렸습니다. 프로야구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프로야구 8개 구단의 감독과 대표 선수 8명, 그리고 팀별로 신인 선수 각 1명씩 16명의 선수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주신 감독, 선수,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독들이 이번 시즌 각오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는 재치있게 대답하며 상대를 견제하는 등 여유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. 작년에는 좀 힘든 스타트를 했는데 올해는 부상 선수 없이 잘 캠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목표는 우승으로 하겠습니다. 우리 삼성팀이 우승한다 했는데 안 됩니다. 저희 팀이 우승합니다. 1강 7중으로 하겠습니다. 네, 1강은 아마 삼성으로 저는 꼽고 있을 것 같습니다. 팬들이 1등이 듯이 저희도 1등 목표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각 구단 대표로 나온 선수들 중에는 미국 메이저리거 출신인 박찬호와 김병현 선수도 눈에 띄었습니다. 올해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하나가 팀워크 하나만은 굉장히 좋아서 어려운 그런 시즌에 이렇게 많은 자리 이동이 내년 이맘때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하면서 도전, 희망,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팀으로서 맡은으로서 팀워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시범 경기 이렇게 연습 경기지만은 저희가 2등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도 꼭 강팀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팀은 무엇이 최고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각 구단의 대표 선수들은 팀 안팎의 분위기를 노련하게 대답했습니다. 우리 팀은 우선 분위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팀워크 하나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직 야구장의 의자를 부셔주냐에 따라서 우승을 하고 못하고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. 사직 야구장 의자를 다 부셔줬으면 합니다. 저는. 저희 팀에 한번 와보십시오.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LG 트윈스 팬 여러분 의자 박살해 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또한 이번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 중 팀이 내년에 프로에 합류해 아쉽게 이번 시즌을 못 뛰게 된 NC의 이민호 선수도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2013년에 1군 무대 거침없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민들도 각자의 구단을 응원하며 다가오는 시즌을 기대했습니다. 팬들도 기대한 부분이 각 팀마다 영원히 우승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팀은 그냥 우승했으면 좋겠죠, 그냥. 한국야구위원회는 2012년 프로야구 관람객 700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7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7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. 서울신문 성문수입니다.